오갈 데 없는 와 아우터도 뚫고 나왔고 이것들이 뭐냐 모아놨고요 니트 어후, 이 아래 한정판 신발 부츠나 구두 운동화 슬리퍼 하이만 가방 트리가 다 쌓여있어 여기를 열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옷들을 다 정리를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 오늘 목표는요 아우터들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바로 위에 이렇게 형광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늘지면서 되게 못생겨 보인다 그죠? 아우터들을 먼저 빼는 게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되냐 막막하다 막막해 패딩 뭉탱이를 꺼냈어요 이거 패딩을 너무 많이 넣어서 지퍼를 잠그다가 고장났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막상 옷을 하나하나 보면 또 괜찮단 말이지 버리기가 또 아깝단 말이야 문제예요 문제 이게 문제야 보라색 니트 후드티 여러분 버릴까요 말까요 한 번도 안 입은 겁니다 버릴까요 말까요 보라색 니트 후드티 몇 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폴리스터 버릴까요 말까요 거의 새 제품이고요 아디다스 추리닝 바지 이게 여기 있었네 오 이거 드디어 찾았어 이 자켓 있잖아요 여기 원래 벨트가 세트였는데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못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에 걸려있었습니다 아주 뜻밖의 이득을 지금 봐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나야겠다 이거는 제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6년 전인가 선물 받은 맨투맨인데 그때 한참 네오프렌 소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잘 입고 다녔었는데 이게 또 흰색 옷이다 보니까 얼룩이 좀 심하게 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색깔 코트인데 컬러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코트인데 팔 부분 이런 데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데 세탁을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막 비싼 코트는 또 아니라서 좀 보풀도 좀 잘 일어나고 제가 아끼는 건데 컬러가 너무 예뻐서 이거 제가 또 입으면 제가 이 컬러가 또 잘 봤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? 뭐야? 주머니에 박하사탕 주머니에 박하사탕 있고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또 이게 옷을 하나하나 막상 이렇게 보면 나쁘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입을만 한데 이런 또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옷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래에는 제가 아끼는 옷들만 있기 때문에 위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죠? 한 번도 안 입은 거거든요 나름 또 입으니까 예쁘네 아 나 진짜 안에 패딩 루비 망감이 있는 자켓인데 저한테 너무 커요 이게 남자 사이즈라서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입었거든요 처분을 하겠습니다 방금 거랑 또 비슷한 거 하나 더 나왔어요 이것도 사이즈가 저한테 안 맞아가지고 핏이 별로 안 예쁜 거 같아 한 번도 안 입었나? 그랬거든요 얘도 처분 아디다스 저지 나왔습니다 이게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 노란색이 섞여서 그런지 처분할까요? 일단 처분 자,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핑크색 패딩 저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처분할까요? 흰색 퍼 패딩 이것도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입으니까 또 귀엽네 이런 느낌인데 진짜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완전 깨끗해 와우 이것도 한 번도 안 입은 원피스인데 사틴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안 입을 것 같으니까 처분하겠습니다 얘도 몇 번 안 입었던 것 같아요 한 두 번, 세 번? 샤워하고 가운을 입고 싶었지만 막상 안 입더라고요 아 이런 옷이 있는지 몰랐네 하트클럽에서 작년인가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한 번인가 입었는데 입자마자 귀가 뜯어져가지고 안 입은 그런 옷입니다 얘도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얘도 앞으로 안 입을 것 같으니까 처분 제가 20대 중반에 되게 잘 입고 다니던 자켓인데 얘도 앞으로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니트 조끼도 있는데 한 번도 안 입은 거거든요 더 간지나게 한번 리폼 해볼게요 어깨를 어때요 여러분? 더 간지나지 않나요? 더 멋있죠? 리폼에 실패하였습니다 쿡! 해바라기 모양 나시 원피스 안 입을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? 내 머리 컬러랑 잘 어울리는걸? 이런 옷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런 옷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런 옷 이런 자켓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털이 이렇게 복슬복슬 달려있는 자켓이에요 자, 여러분 제가 또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또 프로 짐꾼러인데 이렇게 뭔가를 버린다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 힘이 드네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꽤 많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
먹었고요. 저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하나씩 보기가 너무 힘드네요. 지금 제가 배가 고프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밥을 또 먹고 시간이 될 때 차근차근 보면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 패딩들이 다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요. 자,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더 버리세요 아니면 안 버려도 됩니다 이런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. 복잡해. 먼지 날려. 이게 아무래도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쿠팡에서 이런 서랍장을 샀어요. 3만 얼마인가 6개. 그래가지고 이게 슬라이딩이 되거든요. 중립 뻑뻑하네. 저기 슬라이딩이 안 돼. 슬라이딩을 할 필요 없잖아요, 여러분. 슬라이딩이 안 되네요. 이거 슬라이딩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사시면 안 되고요. 지금 여기는 이제 맨투맨이랑 뭐 후드티랑 놓고 이 박스는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 갈 옷들을 챙겨놨고 복잡해라. 이쪽은 이제 제가 버릴 옷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. 이런 이제 맨투맨 같은 거 이런 것도 있는데 뭔가 노란색이 이렇게 막 물들은 그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깝지만 이런 건 이제 아름다운 가게에 가도 이제 안 받을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더워. 먼지가 너무 많고 이쪽에 이렇게 쭉 패딩을 놨는데 이제 겨울 되면 패딩을 또 다시 꺼내야 되잖아. 1, 2개월 뒤에 또 다시 난장판이 될 게 예상이 된다. 제가 이렇게 항상 치워도 이게 한 2주 이상 못 간다. 왜냐면 옷을 다시 꺼내야 돼가지고. 유물! 핵 유물템! 미디어빌리지 바람막이 있고요. 이제 거의 뭐 다 끝이 보이죠, 여러분? 어머, 깨끗해라! 너무 깨끗하죠? 이게 내가 성격이 좀 채우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비우니까 또 이 공간이 좀 남잖아요? 또 채우고 싶어, 마음이. 다들 그렇지 않아요? 나만 그래?